주말 돼서 산에 가야 되는데, 오늘 내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비 예보가 잡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새벽부터 빗방울이 이미 떨어졌습니다. 잠시 비가 소강 상태고, 안 오는 틈을 타서 제가 산에 삼을 심어놓은 곳에 와서 너무 좀 촘촘하게 많이 자라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좀 폭가주러 왔습니다. 폭가서 조금 캐다가 나눠서 먹어야겠어요. 여기 아는 분들이, 아유, 제가 여기 보면 고사리 같은 것도 막 올라오는데, 이런 거 제거를 좀 해주고요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삼이, 새싹삼이 나옵니다. 새싹삼이, 자, 입장은 지금 3장 나와 있죠? 3장 나와 있고, 삼이 이 정도 컸어요. 좀 지난 11월에, 작년 늦가을이죠? 그때 심은 건데, 이 정도 컸어요. 근데 향은 산삼하고 똑같습니다. 모두 빠졌고, 여기도 보니까, 여기도, 이게 솟가주다 보니까, 솟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거 뽑아주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. 아직 너무나 작죠? 그래도 솟가줄 건좀 솟가줘야, 이런 거 보세요. 현재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양분을 서로 나눠 먹겠죠, 뭐. 그래서 솟가주려고 합니다. 제가 삼씨를 뿌리고 그 위에 낙엽을 잔뜩 덮어놨었어요, 작년에. 겨울에 혹시 추워서 얼어 죽을까 싶어서. 그랬더니 그 낙엽을 뚫고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풍년, 산삼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그렇죠. 제가 인위적으로 키운 거니까 뭐 인삼인데, 뭐 제가 거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, 또 인삼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, 그래서 뭐 장래의 삼이라는 말이 나왔나 봐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저는 그냥 편의상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니까 산삼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야, 산삼들아, 이 산삼들아. 오늘 제가 좀 솟가서 좀 아는 분들하고 좀 나눠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산속에 저만의 공간을, 오두막을 하나 이렇게 얼기설기 쳐놓은 게 있는데, 요 위에는 텐트를 쳐놨고요. 밑에 공간에 이렇게 해먹을 걸어놓고 잠시 쉬고 가고 그럽니다. 일단 산삼을 조금 솎았는데, 솎으러 왔는데 너무 너무 어려서, 미안해서 못 솎겠어요.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보이시나요? 이 정도. 정말 쌉싸름합니다. 아주 그냥 뭐 그냥 입안 전체를 그냥 막 톡톡 쏘네요. 그냥 이 쌉싸름한 향기가. 요거 가져가서 동네 할머니들하고 나눠 먹고요. 아유, 그래도 꽤 돼요. 정말 이게 뭐, 만약에 10년 된 거라면 이게 대체 몇 포기입니까, 이게? 어이구. 그냥 뭉청뭉청 뽑았어요, 그냥. 너무 조밀조밀 난 데가 많아서. 내려가서 좀 나눠 먹고요. 아직 비가 본격적으로 오진 않고 있어서, 한 20, 30분 여기 해먹에 누워서 좀 쉬다가 내려가서 나눠 먹겠습니다. 요런 새싹삼이, 이건 새싹이라고 하기도 참 보안 삼이긴 한데, 엄밀히 말하면 새싹은 맞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몸 보신보다도 뭐라 그럴까요? 몸에 병이 있어서 이거를 꼭 드셔야 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. 제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못 드리겠어요. 씨앗 또 사서 뿌리면 되는 거고.
어, 저 산에 잘못 돌아다니면 막 밟습니다. 저도 막 까딱하면 막 모르고 막 밟고 지나가고 그래요. 많이 심었습니다. 많이 뿌렸습니다, 씨를. 올해도 또 뿌릴 겁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오늘은 이만 고맙습니다.